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릴리랑 같이 한땀한땀 바느질 해볼까요? 릴리야, 인사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모자 만들어요. 네, 오늘은 귀여운 모자 하나 만들어봐요. 여기 있는 이 뽀글뽀글한 이 천으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여튼 이런 일종의 인조털이죠. 페이크퍼로 된 거. 이거 한번 꼭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이 천으로 모자를, 귀여운 곰돌이 모자를 만들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 제 참새 방앗간이에요. 엣지닷컴에서 이 패턴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곰돌이 모자. 귀만 다르게 하면, 고양이도 되고 토끼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요 패턴 이렇게 구입하면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거 그대로 자르고 만드는 법도 사진 설명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대로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 혹시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제가 자막으로 어디서 구입했는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요대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얘로 만들어 봅시다. 귀여운 곰돌이 모자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릴리야 해볼까? 필요한 재료를 좀 먼저 살펴볼까요? 재단을 해두었는데요. 그 뽀글이 천으로 모자의 옆면이에요. 대칭으로 두 개.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귀입니다. 귀두 쪽. 귀를 같이 꿰매줄 펠트지 같이 두 쪽. 그리고 안감은 양 사이드 두개 하고, 겉감이랑 똑같이요. 그 다음에 가운데 피스.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바느질을 해봅시다. 나중에 요 모자 앞에 무슨 눈, 코, 입. 곰돌이 눈, 코, 입 장식하는 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해요. 우선은 모자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야, 날씨도 차가워지고 바람도 부는데 이런 따뜻한 모자가 우린 필요해요. 그쵸? 자, 겉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겉감의 가운데 패턴, 가운데 조각에 양쪽 옆면을 이어주시면 돼요. 앞이, 여기 앞, 과 뒤를 구분해서 앞면은 앞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옆면을 끝까지 이어주시면 됩니다. 핀으로 한번 고정을 해볼까요? 시접은 평소 제가 옷 만들 때는 4mm 시접 두잖아요. 이 친구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안 하고 7mm에서 한 1cm 정도의 아이고 시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히 재지도 않았어요. 왠지 마음이 너그러워져가지고 우리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이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다만 여기 곡선을 예쁘게 나오도록 잘 맞춰서 핀을 꽂아보죠. 핀 꽂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핀을 꽂은 다음에요. 마치 옷에다가 소매 다는 것 같은 모양이 됐죠. 핀을 꽂은 다음에 지금 바느질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털이 중간에 막 북슬북슬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홈질로만 해주면 떠요. 이 사이가. 그러니까 반박음질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반박음질 하면서 실을 조금 잡아당겨서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실을 살살 잡아당겨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쪽, 이쪽 붙이고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붙이고 이쪽도 똑같이 양 옆면을 이렇게 붙이면 모자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안감도 똑같이 그렇게 일단 꿰매주고 그 다음 얘기하기로 해요. 자, 해볼까요? 반박음질로 실을 잡아 약간 당기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끼리 꿰매주었습니다. 안감. 이게요, 엄청나게 털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감끼리 안을 보고 꿰매주었잖아요. 이 천은 털의 방향에 따라서 바느질을 하고 나면 그게 이렇게 바느질한 사이로 먹혀가지고 이렇게 털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뾰족한 바늘 같은 걸 이용해서 요 사이로 이렇게 털을 살살살살 빼주시면 네, 바느질한 선도 가려지고요. 바느질을 좀 못해도 가려지겠죠? 가려지고 털도 예쁘게 살아납니다. 요렇게 조금 빼줘 볼게요. 자, 이렇게 털을 빼주었더니, 오, 바느질을 어디다 했는지 잘 보이지도 않죠. 자, 이제 겉감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안감도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 이 둘을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요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안감과 겉감이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꿰맬 때는요. 겉감과 안감의 겉끼리 겉과 겉이 만나게 하나로 이렇게 싸주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일단은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 핀으로 고정을 하고요. 겉감과 안감을 지금 우리 겉과 겉을 마주 대놨잖아요.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전체를 다할 거예요. 이렇게 다 핀으로 고정을 할 건데 뒤집을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창구멍을 남겨야 합니다. 창구멍은 어디다 남기냐면요, 제일 안 보이는데 여기 모자의 뒷면이에요. 뒤에 목 부분에 갈 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 창구멍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다 꿰매줄 겁니다.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놓고요. 요만큼을 남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시접이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요만큼 여기까지 꿰매고, 요만큼 창구멍을 남깁시다. 됐죠? 그렇게 핀으로 다 고정한 다음에, 여기는 창구멍 남기고, 한 바퀴 뺑 돌아서 꿰매줄게요. 역시 얘도 털이 있는 원단이랑 같이 꿰맬 거니까, 반박음질. 그러니까, 홈질한 조금 가다가 반박음질로 한번 고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홈질과 반박음질을 교대로 이용해서 핀을 다 꽂은 다음에 한번 꿰매 볼게요. 짠, 핀을 꽂자. 자, 이렇게 겉감과 안감을 맞대고 한 바퀴 꿰매 주었습니다.
여기 오프닝 남아 있고요. 창구멍 뒤집어 줄 거예요. 뒤집어 줄 건데 지금 이털 있는 천은 약간 신축성이 있는데요. 여기 면천은 안감으로 된 면은 신축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곡선마다 가위집을 좀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뒤집기 전에 곡선에 가위집을 여기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가위집을 다 주고, 그리고 여기 모서리도 사실 저는 그 안쪽에 있는 시접 쪽에도요, 털을 좀 많이 깎아냈어요. 강아지 미용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러분 비염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없길 바래요. 이런데도 이렇게 털이 있으면 뒤집었을 때 거기가 좀 두꺼워질 것 같아서 잘라냈는데 청소기를 진공 청소기나 뭐 그런 거 옆에 준 빗자루 필수 준비해 놓으시고 자 이제 됐어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여기 창구멍으로 끈부터 한번 해볼까요? 끈을 잠깐만요. 뒤집어 겸자가 필요하겠어요. 잠깐만요. 에이, 미리 준비해 둘 거. 자, 겸자로 끝을 조금 집어서 여기가 끈 부분이에요. 제일 좁은 부분이죠? 아싸. 꺼내고. 계속해서 뒤집어 봅시다. 먼지가. 코가 간질간질해요. 자, 다 뒤집었습니다. 안감을 모자의 안쪽으로 이렇게,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싹싹 넣어주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아이, 예뻐졌죠? 귀요미. 자, 이렇게 해놓고요. 창구멍 막죠? 창구멍 막고, 그리고, 지금 꼬맨선을 봐서는 이런데요. 이렇게 털이 들어간 부분도 아까 어디 갔더라? 이렇게 바늘 찾아서 이렇게 바느질 하면서 말려 들어간 털들을 좀 빼주세요. 그러면 더 예쁘겠죠? 네, 그건 제가 천천히 할게요. 우선 창구멍부터 막아봅시다. 창구멍 여기 뒤에. 잘 보이지도 않겠죠. 바느질을 조금 못하는 사람도 안심이 될 듯.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줍시다. 자, 모자 모양은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요. 이번엔 귀를 해봅시다. 핀을 꽂아놨어요. 한쪽은 펠트고 한쪽은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요선을 따라서 꿰맬 겁니다. 여기로 뒤집을 거예요. 꿰매고 시접 잘라낸 다음 그런 다음에 뒤집어 봅시다. 오케이, 거기까지 우선 가볼게요. 양쪽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귀를 다 꿰매어서요. 네, 뒤집고 지금 이 친구는 한쪽은 그대로인데요. 한쪽은 시접을 접어 넣어서 핀을 꽂아 놨어요.
공구르기를 한번 해줘 보죠. 여기 접은 선을 따라서 공구르기를 합시다. 공구르기 하고 다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금방 해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공구르기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를요, 그 공구르기 한 실을 그대로 귀를 반 접어요. 반 접어서 이쪽이랑 양쪽 끝을 만나게 이렇게 오므려줍니다. 몇번 해줄게요.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여기 귀다는 이건 이제부터 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위치를 잡아서 저는 약간 옆으로 살짝 수 있게 지금 핀을 꽂아놓은 부분을 손을 이렇게 잡고 해야겠군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귀를 바늘 땀이 거의 지금 이 털에 파묻혀가지고 보이질 않아가지고 제가 어딜 꿰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딘가 꿰매지고 있겠죠, 뭐. 그 인형 옷은 작아가지고 한땀한땀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땀 같은 경우는 신경도 많이 쓰였었는데요. 이거는 이털 속으로 내 바늘 땀이 숨어버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편한 마음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귀를 고정을 해줘 봅시다. 어딨니? 귀를 다 날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약간 짝짝인데 표안 나죠? 날아줬고요. 이제는 얼굴이에요. 표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오지? 이렇게. 네, 코를 달아줄 겁니다. 부직포예요. 부직포에 코 모양,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고 그린 건 아닌데, 그리고 보니 제가 그냥 그렸거든요. 그리고 보니 귀 모양이랑 거의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신다면 귀 모양 비슷하게 코를 먼저 여기다가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모자에다 붙이는 걸로 해요. 코를 뭐 풀로 붙여도 되겠지만 이왕 바느질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실입니다. 수실로 코를 먼저 부직포에 아플리케를 해주고요. 테디베어의 귀여움을 담당하는 자 이렇게 아 웃지 말아야지 이거만 아 좀만 좀 한번 웃고 올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아이고, 혼났네. 이제 다 웃었어요. 자, 아닌데. 또 나온, 진정, 진정하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코를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눈도 있어요. 조그만. 이렇게 해서 곰돌이 얼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달아주고, 우리 릴리한테 한번 씌워 봅시다. 잠깐만요. 여기 가운데 잘 잡아서 그냥 공구르기로 앞을 이렇게 할래요. 해볼게요. 짜잔, 자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아, 자꾸 웃기네. 공구르기 해서 입부분, 코 부분을 해주었고요. 요 밑에는 따로 공구르기 안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니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눈두개 날라줬습니다. 아, 잠깐 진정하고 그만 웃고 자 한번 입혀볼까요? 씌워볼까요? 릴리야, 우리 이거 한번 써보자. 잠깐만, 머리핀은 빼야겠다, 그치? 이렇게 약간 앞으로 내려서 쓸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 해서 스냅 단추 달아서 예, 이렇게 여민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고개를 살짝 이렇게요.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예쁘네요? 옆모습, 뒷모습. 아이고, 귀여운 것. 예쁘네요. 완전 곰돌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요거 만들기 전에 패턴 구해가지고 너무 어떤 모양이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짠. 이건 토끼인데요. 얘는 눈, 코, 뭐 이런 거안 달고 여기다가 이렇게 꽃장식 해줬어요. 조금 더 화사하게. 얘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릴리가. 어이구, 머리가 바쁘다. 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 가지 패턴인데 귀 모양만 다르게 하고, 색깔이나 장식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르게 해가지고, 아이고, 머리카락. 얘는 단추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미면 됩니다. 아이고, 안 보여. 스냅 단추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토끼 모양 모자도 되고요. 아이고 머리카락이. 자, 이런 식으로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꼭 이런 털 천이 아니라도 펠트나 그쵸? 그리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냥 다른 천을 이용해서도 만드셔도 될것 같고요. 어떤 장식을 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형 위에 가지고 예쁜 모자 만들어 주세요.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어찌나, 왜 자꾸 웃음이 실실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뭔가 준비해야 될것 같긴 한데 생각 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같이 봐주셔서 고맙고요. 릴리 모자도 이렇게 인사하자, 릴리야.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